안녕하세요. 아람송이입니다. 저희는 아플 때 자연산 송이버섯으로 차를 끓여 먹습니다. 매년 송이가 저렴할 때 많이 사둬가지고 슬라이스 낸 다음에 이렇게 건조시켜서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나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생겼을 때요 송이버섯 차를 간간이 끓여 먹습니다. 그러면은 몸에 기력 회복뿐만 아니라 염증 회복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송이버섯을 얇게 썰어서 보관하시고 물에 씻습니다. 물에 씻은 다음에 주전자에다가 물을 받고 송이를 넣고 끓이면 됩니다. 자, 1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입니다. 향기도 송이버섯의 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스를 내서 일정 부분은 매년 그 차로 끓여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씻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 많이 씻으면 안 되고 살짝 씻습니다. 씻은 모습을 볼까요? 이렇게 송이버섯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제 주전자에 물이 끓었을 때 송이버섯을 넣어도 되고 미리 넣어서 끓여도 되십니다. 송이버섯을 오랫동안 오려 드실 분들은 미리 이렇게 넣어서 끓여 드시면 되고 적당량은 저희가 해본 결과 이렇게 주전자 대형 그 주전자에 송이버섯 요 슬라이스 네 조각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등에품이나 4등품 등을 구매하셨다가 이렇게 드시면은 건강에도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산 자연산 송이버섯은 해가 갈수록 그 가치가 귀해지고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매년 송이버섯 챙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